선생님, 이번 설교는 어떤 고민 끝에 완성된 설교였을까요? 이번 주 설교는 지난주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를 했는데, 이번 주까지 이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리즈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다고 나눴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신 주님, 감당하신 주님, 그에 대한 믿음을 사용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인생의 치명성, 연약성, 또 죄성들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라는 걸 이제 끝끝내 믿음으로 이렇게 붙드는 것과 또 마음의 각오를 좀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목사님, 이번 설교의 핵심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사실 이제 이 본문 속에서는 핵심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는 이제 세 명의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그들 향해서 주님이 엄청난 저주를 쏟아부으신 그 장면들 아니겠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저변 속에는 뭐냐면 주님께서 그 어떤 한 사람 개인 가룟 유다 혹은 이제 시몬 베드로 혹은 이제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어떤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류 그러한 인간성에 향해서 주님이 저주하신 것이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런 부류를 감당하신 거거든요.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어떤 설레는 마음들, 좀 이제 이렇게 탐하는 마음들을 접어야 될 것이고, 또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결정을 하고, 또 이렇게 겁먹지 않고, 우리 늘 겁을 먹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겁먹는 얘기를 좀 간증을 했는데, 이 겁먹는 얘기들 내려놓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년에 이렇게 좀 결심합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목사님, 전달해 주신 오늘의 말씀들을 삶에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까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렇게 성회가 있는데 또 1월 달에 주제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사실 이제 1월 달만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일평생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될 텐데 이런 교제하는 그런 얘기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었어요. 이 교제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 거룩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또 신앙생활에 자유한 거, 이거 중요하지 않겠는가? 거룩과 자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겁먹지 말고 세상을 탐하지 말며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라는 시간을 갖으면 좋겠다 생각되고 내일부터 이어지는 또 이제 이렇게 이 기도회에 대해서 좀더 이것도 확대된다면 이제 1월 달에 또 2월 달에 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시간 드릴 텐데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성공합시다. 그래서 2021년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그이 도전하는 그런 선한 도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네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날씨 추워지고 또이 코로나 이제 끝날 것 같은 기미도 보이긴 하지만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외에는 우리가 사는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주님 앞에 있는 내 모습, 세상을 갈망하지 않고 주님을 갈망하는 모습, 또 이제 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정체성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한 주간도 기운 내시고 또 주님과 깊은 개인 교제에 성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